회사 입장에서 활용하기 좋은 게임이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회사마다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교수님의 의견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리한 게임이 뭘까?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니까 뭐 롤, 뭐 스타 이런 게 이제 뭐 여러분들 반드시 삼성전자에 갈 수 있겠네. 아, 잘 하시는 그런 거 저희가 메리트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모두의 마법을 갖다 보드 게임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 보드 게임. 그냥 보드 게임을 보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그 최근에 이제 대학 다니는 그 내 딸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걔가 개발한 게 뭐냐면 걔가 디자인해서 개발한 게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주사위 두 개를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배팅을 해서 계속 그러니까 배팅을 하면 리턴이 올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횟수가 반복될수록 리턴이 커져. 근데 계속 그 이게 주사위 게임을 할 때 어느 뭐냐 이걸 할 때 자기가 올인될 수 있는 확률도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리스크도 커지고 게인도 커져.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가를 보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이제 뭐냐 학회에서 발표를 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의외로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맥시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최적의 확률이나 횟수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 다수의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 영역에 못 간다는 거야. 못 가고 멈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런 거구나. 근데 걔네 아주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지. 근데 나는 계속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 혁신해야 되고. 그럼 내가 비정상이구나. 문득 그걸 깨달았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혁신을 이야기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생각해보면 내가 좀 미친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이구나 라고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또 쪼고 또 이러겠지만 근데 그것도 그런 거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이제 보드게임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전체 시뮬레이션 실험한 데이터니까 근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더라고. 사람은 아, 이렇게 문득 생각이 인간도 조직도 변화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조직이 죽어버리는 거거든. 환경변화에 적응이 안 되고. 근데 그걸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체 집단의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생명을 지키는 거거든. 근데 변화한다는 것은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초기에 인류가 뭐 아프리카에서 나와가지고 뭐 요즘 그것도 이제 맞지 않다고 또 나오더라만 아프리카에서 나왔다고 쳐 그것도 요즘은 또 틀렸대 가설이 아니래. 근데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이렇게 아시아 쪽을 거쳐서 베링해를 거쳐서 이 아메리카 데리고 쭉 내려갔다고 그러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 내려간 사람들은 그 초기에 움직였던 그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인 생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 리스크를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리스크를 테이킹하겠다는 그 욕구가 이것보다 컸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은 초기에 움직였던 사람은 절대 다수가 될 수는 없었다고 나는 보거든. 지극히 소수의 누군가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 뭔가 혁신을 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항상 이 특성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걸 싫어하고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그런데 그게 다수가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걸 보드게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그걸 만약 그런 보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경험해 왔던 풍선 이거 있잖아. 풍선에서 뻥 터지고 이것도 사실 그거 유사하긴 해. 유사하긴 한데 문제는 보드 게임은 내 딸이 개발하고 있는 실험에서 보드 게임은 그걸 다 알려 준 거고 룰을 예를 들면 확률을 다 알려 준 거고 일단 처음에 출발했을 때 처음에 어느 시점에서 선 의사결정을 잘못했을 때 올인된다. 이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손실을 입게 된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고 리턴이 얼마나 되고 알려주지만 풍선 이거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는 거지. 그건 아니라고 나는 보는 거야 풍선은. 그래서 그 AI 테스트에서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보드게임의 룰을 분명히 정해준다면 거기에 사람 성향을 볼 수 있잖아. 성향을.
그리고 RPG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RPG에 있어서의 위험성은 그 RPG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여성들이나 또는 예를 들면 리니지, 롤 이러면 전부 이렇게 룰이 다르거든. 오버워치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르고. 근데 그걸 심플하게 해서 주지 않으면 이제 그걸 했을 때 게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어드밴티지라는 게 이익이라는 게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게임을 단순화시켜가지고 캐릭터를 3개 또는 4개를 주고 각자 선택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합동으로 뭔가를 풀게 해보는 또는 뭔가를 행동을 하게 하는 이래서 상대방 팀과 대전을 한번 시켜보면서 관찰하는 이런 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을 통해서 뭘 알고자 하는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예를 들면 그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리더십을 보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의 그 판단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게임에 대한 어떤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그 결과물은 다르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게임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 쓸 수 있다는 것은 AI를 AI를 속에서 그러니까 AI가 한 3개 정도 있고 캐릭터가 그 지원자가 그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AI 세계를 컨트롤하는 걸 본다든지 그러면 길드전을 해보는 거지. 그럼 나머지 세계를 어떻게 다루나 어떻게 배치하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크래프트와 비슷한 발상이긴 한데 좀 그런 건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제일 좋은 것은 특히 게이머들을 평가할 때 뭐 이제 게이머를 만약에 정말 하는 사람들이라면 제일 좋은 것은 그 사람이 했던 기록들 이걸 다 빼내가지고 분석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심지어는 채팅 기록들. 아 중요합니다. 그렇죠. 거기 인간성이 장난 아니죠. 아 그래.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데이터를 줄 수 있다면 준다고 동의를 하면 거의 뭐 금융계좌하고 똑같거든. 그걸 지울 수도 없어. 회사 서버에 들어가서 이미 지나간 게임을 못 지우거든. 그러면 여러 형태의 게임, 롤도 하고 스타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오버워치도 하고 옛날 리니지도 하고 이러면 각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다 빼내가지고 보면 거의 뭐 100%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썼고 무슨 예를 들면 채팅에서 주로 어떤 관심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빼볼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것들을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액티비티 하나의 활동의 기록이라고 보고 로그라고 보면 뭐 가능한 이야기네요.